안녕하세요. 네, 상주의 진산농원입니다. 오늘은 또 다른 영상 하나 올려 드릴게요. 네, 여기 감나무입니다. 감나무 둥시, 상주 둥시 감나무인데, 감나무 이제 올 봄에 심어 가지고 1년 자랐습니다. 1년 올해 1년 자랐는데,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이거 수성 페인트. 지금 감나무에 하얗게 칠해놓은 거 있죠? 이거 수성 페인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싶어서. 우리가 감나무, 특히나 감나무가 이제 그 냉해에 약하죠. 특히나 이제 심고 첫 해, 네, 올해 심었으면 이제 올 겨울, 내 봄 사이에 얼어 죽는 일이 이제 많은데, 이게 감나무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얼어서 죽는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, 물론 이제 그 얼어서 죽죠. 근데 제가 알기로는 겨울 추위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. 겨울에 뭐 영하 17도, 18도가 내려가도 겨울 추위에서 추위에 얼어 죽는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, 얘네들이 봄에 이제 해동하면서 이제 애들이 그 많이 얼어 죽더라고요. 근데 그때 이제 얼어 죽는 원인을 보면,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햇빛이 비치죠, 이쪽에. 이렇게 햇빛이 비치는데, 그러면 이제 봄에 막 이제 물을 빨아 올립니다. 이게 막 따뜻해지면, 그, 4월, 3월, 예, 그 무렵에. 그런데, 보통 올 봄 같은 경우는 2월 달부터 그런 증상이 일어났더라고요. 날씨가 갑자기 따뜻해지면서, 이제 햇빛이 좋으니까, 이제 나무가 싹을 틔우려고 물을 빨아 올리는데, 중요한 건 다음에 영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괜찮은데, 봄에 특히나 이 산간 지역에는 봄에는 뭐 3월, 4월, 4월 달에도 영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. 그러면 이게 이제 물이 빨아 올린 상태에서 이게 얼어버려요. 밤에. 얼어버리면 이게 갈라지면서 그 안에 이제 여기 얼어서 갈라지면서 그 냉해를 받더라고요. 그래가 이제 죽는 경우가 많은데, 그 지금 이제 이거 그 석회를 발라 놓으면, 예, 흰색 석회 저 페인트죠. 수성 페인트를 발라 놓으면 이게 색깔이 이 색깔하고, 이 감나무 본연의 색깔하고 이 색깔하고는, 예, 여기 자체가 데워지는 온도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. 이거는 웬만해서 따뜻해지진 않는데, 여기는 햇빛 벌써, 예, 미지근할 정도인데, 오늘 지금 바람이 쌀랑한데도. 이렇게 해서 여기가 웬만큼 그 데워지지 않으니까 봄에 좀 늦게까지 이래 물을 빨아 올리는 일이 적어요. 또 그래서 그 냉해를 받는 거를 줄여주는 역할도 하고, 이게 또 여러 가지 역할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. 그 다음에 또 이 기본 나무의 껍질보다 이 한 겹을 더 해줬으니까 또 보온이 좀 더 되겠죠. 예, 또 그런 역할도 또 하고,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요거 이제 뭐 살충제를 조금씩 섞어서 이제 바르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, 예, 쉽게 해서 이게 돌가루 아닙니까? 돌가루. 예, 이게 발리 있음으로 해서 다른 해충들이 이제 침투하는 것도 방지하고, 그래서 아주 그 좋은 방법입니다. 이렇게 이제 하는 게. 근데 그러면 왜 끝까지 다 이래 다 안 바르고 이래 밑에만 이렇게 발라놨느냐, 이제 그렇게 또 그 묻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도포를 하다 보면 나무의 눈,
나무에 눈이 이제 너무 싸서 그 도포가 돼 가지고 봄에 새싹이 발화가 잘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예, 그리고 설사 이제 이게 여 위에는 얼어져서 죽는다고 해도 여기서 절단을 해서 여 밑에서 새로운 가지만 나와도 충분히 또 이게 예, 이제 내년에 키울 수 있죠.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 밑에만 얼어서 죽지 않으면 되는 거고 이제 이렇게 해놓고 또 여기다 이제 또 볕집을 이제 또 한 번 더 쌀 겁니다. 근데 볕집을 쌓으면 종종 봄에 해동 날씨 따뜻해졌다고 이제 볕집을 벗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. 근데 볕집을 쌓는 거는 겨울에 날씨 영하 뭐 15도 이하 내려가는 그런 추위 때문에 볕집을 쌓는 게 아닙니다. 볕집을 이렇게 쌓아놓으면 제일 중요한 건 이 나무에 그늘을 지어주는 거. 물론 뭐 이렇게 쌓아놓으면 보온되고 여러 가지 효과도 당연히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는 제일 그 효과 면에서 좋은 방법은 이 나무를 그늘을 지어줌으로 해서 봄에 늦게 이제 물을 늦게 빨아 올리게끔 예, 그렇게 하는 겁니다. 그리고 그늘을 지어주면 이게 데워지지 않으니까 물을 안 빨아 올리니까 또 봄에 영하로 뭐 아침에 영하 뭐 3도 5도 이래 떨어져도 이게 겨울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얼질 않죠. 그래서 아마 그 이 지퍼를 언제쯤 벗겨주느냐 제가 생각해서는 최소한 4월 말은 지나서 4월 말쯤 예, 그쯤 되면 이제 뭐 거의 영하로 떨어져 봐야 뭐 영하 1, 2도가 혹시 내려가는 경우는 있는데 거의 안전하다고 봅니다. 그러니까 뭐 그쯤 최대한 늦게 벗겨주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 이게 뭐 어떤 완전한 그 제가 말씀드리는 게 100% 정답이라는 이런 개념은 아니고 제가 이제 과수농사를 하면서 이래저래 월동 보온 해보고 뭐 해본 결과 그리고 또 주변에서 이제 그 전문가 선생님들 말씀도 많이 들어보고 이래 해본 결과 아마 그게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집만 싸도 되는데 또 올해는 이제 좀 관리를 잘 하려고 성 페인트도 바르고 이제 또 집까지 이제 보온을 할 겁니다. 근데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감나무 그 밭을 모델로 한번 제가 이제 유튜브를 자주 올려 드릴 텐데 그 이렇게 해서 감나무를 두둑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지금 했는데 감나무는 그 특히나 그 물 빠짐이 안 좋으면 뭐 3년 5년 길게는 뭐 10년까지 자라다가 죽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. 그래서 보통 보면 이래 감나무 밭을 보면 이렇게 한 밭에다 이래 심었다면 거의 밭 끝에 한 줄은 이래 이제 언덕이라 이래 있다면 언덕 주변에는 감나무가 사는데 그 안쪽으로는 감나무가 예, 잘 자라다가 죽어서 결국은 뭐야 소득도 이런 소득 하기 전에 감나무가 죽어서 큰 이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감나무를 이렇게 이제 두둑을 만들어서 심었는데 어쨌든 뭐 이게 여러 가지 불편한 건 있습니다. 이런 두둑을 높이 만들으니까 그 작업하는 뭐 어려움은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감나무가 잘 자라서 감이 잘 열려야 소득도 이루어지겠죠.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변해가는 장면은 이제 뭐 자주는 못하지만 아마 중간중간 아마 제가 영상으로 올려드릴게요. 그리고 이런 거를 뭐 감나무를 식재하고 이렇게 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한번 참고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겁니다. 그 뭐 순간의 선택이 뭐 뭐를 좌우한다고 그런 말이 있듯이 그 한번 어떻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과수농사가 성공할 수도 있고 그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. 특히나 감나무 같은 거는 아마 10년 뭐 최하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
10년 정도 돼서 그때 가서 아이고 그때 이렇게 할 걸 할 정도로 그 잘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러면 너무 손실이 크니까 잘 참고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. 네, 오늘 간단하게 이렇게 그 감나무에 수성 페인트 바르는 거 하고 네, 보온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